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비 소개 영상 시간입니다. 2022년 동안 업그레이드 했었던 현재 쓰고 있는 메인 장비입니다. 눈쟁이가 쓰는 보증할 수 있는 장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소개를 안 했던 제품들도 꽤나 나오는데 1년 만에 바뀐 눈쟁이 장비는 어떨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해드릴 가장 첫 번째 아이템은 게임 패드입니다. 제가 요즘 게임 패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는 사실상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다고 보면 되고 이제 뭐 최신작 나오면 바꾸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게임 패드 같은 경우는 패드를 쓰는 게임들을 주로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패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눈쟁 DB에 업로드를 할 거고 개인적으로 리뷰도 별도로 다 할 예정입니다. 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거는 레이저의 울버린 V2 크로마 요 제품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 제품은 이제 무선 제품은 아니고 유선만 되는 제품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사실상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 이 기계식 스위치. 다른 이제 게임 패드들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그 키보드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있죠? 러버돔스는 그런 멤브레인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서 뭐 키 씹힌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뭐 특히 이 액박 패드 같은 경우는 키 인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것도 지금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산 거예요. 이건 4세대인데 전 원래 3세대랑 엘리트 1세대, 엘리트 2세대를 썼었거든요.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게 느껴져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패드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막 핫했던, 지금까지도 아마 핫한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8비트2라는 곳에서 나온 이제 얼티메이트 블루투스라는 제품입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막 충전 덕도 제공하고 무선도 되거든요. 막 C타입도 되고 막 디자인도 막 깔끔하고 괜찮아 보이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근데 이거 별로입니다. 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별로예요. 물론 가격 대비 다른 여러 출시된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좋은 건 확실하게 봤는데 끝판왕 패드는 절대 아닙니다. 이 아날로그 스틱이 정밀도가 너무 구려요. 인식되는 그게 뚝뚝뚝뚝 끊깁니다. 아날로그 스틱을 쓰면 이게 인식되는 게,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다들 아시죠? 제가 전 세계적으로 성능적으로 좋다는 키보드들 다 써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도 하잖아요. 측정치도 얘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기판입니다. 성능 말하는 거는 이 위에 뭐 키캡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하우징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따로 사서 한 거고 성능이랑 크게 관계가 없는 거고 들어있는 보드가 정말 좋습니다. 제품 이름이 제네시스 8K 탱키리스 모델이고 최근에는 뭐 미니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 배열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탱키리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미니 배열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작자분이.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구해서 리뷰를 따로 해보는 걸로 하고, 얼마 전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성능이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그것도 별도 리뷰를 올릴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TTC 스피드 실버 제품을 썼고 키캡은 GMK9009였나? 그리고 하우징은 제가 예전에 커스텀 키보드 만들 때 제 개인 커스텀 하우징 만들었었던 데 있잖아요. 상호전공, 거기에서 나온 프로그입니다. 가격도 싸고 나름 예전에 그때에 비해서 발전이 많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림덱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필수템이라고 봐야죠. 스트림덱 마크2고요. 요거는 이제 플러스입니다. 스트림덱 플러스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위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코드, 스포티파이, 도네 소리, 뭐 전체 음량, 스피커 껐다 켰다는 거랑 이어폰 껐다 켰다는 거, 그리고 OBS에서 마이크 볼륨 껐다 켰다는 거랑 이거는 이제 도우, 에이블톤 여기랑 연동을 해가지고 버튼들이 작동을 하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방송 조절 관련한 거는 스트림덱 여기에 다가 넣어준 거죠.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가격 자체는 굉장히 비싼 편이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제 스트림덱 페달도 있는데 요거는 딱 하나만 씁니다. 다른 건 안 쓰고 디스코드 음소거, 왜냐면 손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디스코드 음소거 했다 풀었다는 발로 하는 게 편해가지고 그거 용도로 요즘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는 제가 얼마 전에 리뷰 올렸었던 커스텀 바드 마우스입니다. 바이퍼 미니에 무선으로 커스텀 해주셔가지고 요 쉘에다가 데스헤더 V3 프로 기판 넣어가지고 막 커스텀해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자세한 리뷰는 여기 있는 영상을 보시면 됐고요. 마우스 패드 같은 경우는 하이퍼X의 퓨리 S 스피드입니다. 일반 퓨리 S 말고 스피드 패드라서 미끄러운 패드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브레이킹 패드입니다. 특이해요. 스피드라는 이름이 붙은데 브레이킹 패드고 약간 느낌 자체는 GSR보다 조금 더 브레이킹한 느낌이 있는 패드입니다. 그래서 장패드로 있는 것 중에서 이 정도 브레이킹하면서 뭐 나머지 단점이 크게 없는 패드는 얘밖에 없어서 얘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접지가 처음에 깔았을 때 접지가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거슬리긴 하는데 아무튼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제 바이퍼 미니 충전 독이고 송출컴 마우스는 당연히
없이 304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조로 그냥 지슈라 놔두고 쓰고 있습니다. 무선 마우스이기 때문에 얘가 혹시나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 잠깐 이제 임시로 꺼내서 사용할 때 저 친구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모니터입니다. 이게 이때까지 장비 공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모니터를 보시면 뭔가 이상한 걸 눈치를 채실 겁니다. 모니터 개수 없어진 거 말고 모니터 개수도 줄었죠. 원래 5개인가? 까지 썼었는데 3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메인 모니터, 오른쪽에 이제 송출 컴퓨터에 사용하는 모니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메인 모니터가 좀 이상하죠? 메인 모니터가 LG 모니터가 달려있습니다. 심지어 LG 신형도 아니고 LG 구형입니다. 제가 왜 이걸 쓰고 있냐? 이게 좋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임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라면은 QHD 240 쓰고 있어야 되는데 전에 이제 바꿨을 때 FHD 360으로 제가 발로란트 한다고 이번 연도에 바꿔서 몇 달 동안 사용을 했었거든요. 벤큐 것도 썼었고 ASUS 것도 썼었는데 좋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FPS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QHD로 바꿨습니다. 정확히는 FPS를 안 해서 바꾼 게 아니고 다음 모니터가 이제 QHD 360 ASUS 그거 혹은 LG의 OLED 240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가지고 QHD 27인치에 적응을 해야 돼서 미리 바꾼 게 있습니다. 그래서 LG 304입니다. 위쪽이 이제 4K 27GN 950이었나? 였고 오른쪽이 27GP850인가고 이게 27GL850일 겁니다. 아마 무난무난하게 쓰기 좋은 하이엔드급 모니터라고 하면 LG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까지 쓰면서 이슈 사항들도 거의 없었고 뭐 제가 추천을 해줬을 때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가성비도 나름 좋습니다. 하이엔드 중에서는. 그리고 세팅을 제가 22년 초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특히 오디오 쪽에 디테일을 좀 올려야 돼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어서 장비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송출컴에 들어가는 친구는 이제 RME의 UCX2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국내 출시를 안 했어요. 이것도 출시된 지 좀 됐거든요. 왜 아직까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베이페이스 프로를 쓰다가 굳이 얘로 바꾼 이유 중간에 베이페이스 프로에다가 ADI2 프로를 썼었어요. 그걸 왜 썼었냐면 이 스피커 때문에 제네렉 이 스피커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 입력으로 받으려면 AS/EBU 규격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베페는 그걸 지원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지페이스 있죠? 이 디지페이스에다가 물려가지고 쓴다고 ADI2 프로를 썼었는데 사실상 사운드가 좋기는 한데 그거를 썼을 때 2컴 세팅을 하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5인패 통합으로 되는 장비로 바꿨습니다. 뭐 사운드 자체는 모르겠어요. 두 개를 단독으로 놓고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비교를 한 건 아니라서 그래도 당연히 ADI2 프로가 더 좋은 건 맞을 텐데 뭐 편함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UCX2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이 됐으니까.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이제 제나이저의 EWD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수신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발신기라고 봐야겠죠? 핸드마이크 쓰고 있고요. 핀마이크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발신기 하나만 더 달아서 쓰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번 연도에 EWDX라고 최신 버전 나올 건데 특이하게 완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두 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지금 한 채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업그레이드 되면 두 채널까지 가능해서 이거랑 뭐 핀마이크 하는 벨트 팩에 쓰는 그거 두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RME의 디지페이스 정말 좋은 장비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운드 블라스터를 쓴 적도 있었지만 드라이버 안정성 하나만큼의 RME 장비로 통합을 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최근에 윈도우 업데이트 하나 된 게 있었거든요. 대규모로. 그 친구 업데이트 이후부터 RME 친구들도 드라이버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얘들 드라이버 문제라기보다는 그 윈도우 업데이트 문제인 게 다른 회사들 오디오 장비도 다 문제가 생겼어요. 전 처음으로 RME 드라이버에서 오류를 봐가지고 와 진짜 윈도우 개노답이다. 업데이트 좀 관리도 해야겠다. 세팅하면서 그 때문에 너무 골아팠었어가지고 아무튼 잘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요거에서 당분간은 올라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게임컴이랑 송출컴에 사용하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사실상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캡슐 뭐였더라? 캡슐 945구나. 945 캡슐입니다. 이게 835, 845 캡슐 여러 가지가 있는데 945는 이제 더 좋은 캡슐. 이걸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 바디는 똑같은 걸 쓰고요. 캡슐만 업그레이드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제 상위 라인업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메인 마이크입니다. 어스워크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M7B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 방송용으로는. 왜냐면 마이크 무게가 훨씬 더 가볍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노이즈도 훨씬 덜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자체는 당연히 노이즈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증폭을 시키려면은 프리앰프
표단에서 그걸 올려야 되는데 프리앰퍼를 진짜 제가 일반적인 개인 방송용 수준에서 아무리 좋은 걸 써봐도 SM7B는 노이즈가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화이트 노이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원래 제가 살 땐 150,000원이었는데 지금 820,000원까지인가? 떨어졌어요. SM7B는 제가 처음에 샀을 때 400,000원대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올랐어요. 60얼마인가? 그래서 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이거 볼헤드 터치 노이즈가 진짜 안 탑니다. 그 콘덴서 마이크들 썼을 때 제일 문제가 터치 노이즈가 진짜 심하게 탄다는 건데 팝필터도 별도로 또 막 써야 되고 근데 얘는 팝필터가 내부에도 막 있고 막 그래가지고 동봉되어 있는 이 스펀지만껴도 사실상 팝필터를 별도로 안 달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피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화면을 가리지 않고 진짜 좋습니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얘는 보정을 좀 해야 돼요. 스트리밍용으로 쓰려면 깡으로만 썼을 때는 조금 SM7B보다 훨씬 더 밝은 톤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탠드 같은 경우는 로데의 PSA-1 플러스입니다. PSA-1을 제가 진짜 오래 썼죠. 진짜 국내 들어오기 전부터 쓰고 제가 맨날 강추 PSA-1 사세요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큰 단점이 하나가 있었던 게 가벼운 마이크를 쓰면 좀 들린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스프링의 최소 장력이 좀 세가지고. 근데 1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거 마이크 안 달고 해도 어느 구간에서나 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고 마이크 최대 무게는 사실상 이전이랑 별 차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단점이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로데 로고가 이게 앞뒤로 박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해외 유저들이 좀 단점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로고가 떡하니 박혀 있어가지고 여기 하나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폰은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어팟에다가 이어스킨즈 그대로 쓰고 있고요. 방송용으로는 이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뺐다 꼽았다 아 진짜 최고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사운드도 뭐 나쁘지 않고 방송하면서 뭐 최고의 음질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용으로 이 정도면 사실상 타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밸런스적인 걸 다 고려를 했을 때 이거 요즘에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5인패 쓰시면 이제 6.3이란 말이에요. 단자가 보통 이 단자에서 3.5mm로 바꾸는 게 보통 이제 일반 총알잭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일반 총알잭 같은 경우는 접촉 불량이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총알잭 쓰는 건 추천을 안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어팟 같은 경우는 사극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RME 장비 같은 경우는 사극 안 가리고 그냥 꽂으면 되기는 하는데 사극을 가리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연장 케이블 종류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사극에서 삼극으로 바꿔주는 장비를 쓰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연장선 하나로 퉁쳤죠. 신원음향이라는 곳에서 주문한 주문 제작 케이블입니다. 근데 뭐 어디서 사도 상관없어요. 주문 제작 케이블은 주문 제작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케이블이 뭐 거기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디 사도 되는데 전 여기서 샀는데 크게 문제 생긴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제작품들 자체도 꽤나 잘 나오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말해 뭐합니까? HD600입니다. 제나이죠? 잘 안 써요. 사실상 헤드폰을 쓸 일이 잘 없는 게 방송을 안 할 때면은 제네릭 스피커로 듣는 게 사운드가 훨씬 좋고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합방 용도로 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헤드폰 걸인데 좋더라고요. 쿠팡에서 샀는데 단단하고 이거 안 쓸 때는 이렇게 접어둘 수도 있고 뭐 나사 방거 형태도 아니라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세 개 달아서 쓰고 있고 그리고 헤드폰 하나가 더 있는데 오디오 테크니카 M50X 그 친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근데 제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사운드 보정 같은 거 할 때 사용을 요즘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마이크 하나 더 여기 위에 이제 로데 NTG3 휴고마운트 따로 사는 겁니다. 따로 사서 살았고 이제 엘가토 플렉스암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이 앞에 되게 귀찮을 때 좀 거슬릴 때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까지 멀리 떼고 쓰고 싶은데 그때는 차라리 그냥 얘를 쓰는 게 나아가지고 얘를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칼디짓 USB 허브입니다. 그러니까 썬더볼트로 들어가서 썬더볼트 C타입 3개가 나오고요. 앞에는 A타입 3.0 10기가 지원을 하는 4개 포트 나오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확장성을 가진 사이즈에 비해서 제품입니다. 큰 이슈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허브. USB 허브는 이제 오리코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USB 2.0으로 사용하는 애들을 굉장히 여러 개 꽂아 쓰고 있어요. 사실상 USB 3.0 5기가 짜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3.0 여러 개를 막 쓰면은 허브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 장비만 웬만하면 쓰는 게 좋아요. 유전원 허브입니다. 저는 무전원 허브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게임 컴퓨터 같은 경우도 허브가 있는데 사실상 잘 안 씁니다. 그냥 마우스나 키보드 테스트 가끔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좀 불편할 때 왜냐면 컴퓨터 연결하려면 저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똑같이 쓰고 있어요. 소니의 GV10 예전에는 알파 6400을 썼었죠. GV10에다가 시그마 16mm f1.4 렌즈에다가 앞에는 T펜 블랙 프로미스트 필터 활보
4분의 1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로미스트를 안 쓰면 너무 과하게 사실적이게 나오기 때문에 카메라 잘 만지면 꽤나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전동 헤드, 계속 쓰던 거, 그리고 전동 헤드 리모컨이고요. 밑에는 역시나 플렉스 암에다가 엘가토 암 세트가 참 좋긴 해요. 저거 봉 하나에다가 마이크도 연결해놓고 지금 카메라도 연결해놨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 사실상 이제 사운드의 핵심이라고 봐야죠. 제네렉 서브우퍼입니다. 아 진짜 좋아요. 이게 이제 제일 아랫단계의 제품인데도 아, 이 방 안에 쓰는 걸로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브우퍼를 그냥 땅바닥에 놓고 쓰면은 하루 만에 밑집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이걸 쓰고 있었어요. 이 진동방지해주는 그 제품이고 처음에는 그냥 얹어서 쓰다가 위에 이제 아크릴 재단을 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나사 박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피드렉. 아 진짜 사이즈 맞는 거 찾는다고 힘들었습니다. 바닥에서 일단 올리고 바닥에 안 붙어 있습니다. 바닥에서 일단 올리고 딱 2단 이 정도 높이 사이즈 딱 들어가죠?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 게임 컴퓨터입니다. RTX 4090 쓰고 있고요. 램 쿨러 이거는 알레스 거. 얘 쿨러를 나중에 뭐 녹사 쿨러 바꿀 수 있으면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램은 당연히 하이넥스 시금치 5600짜리입니다. 6400짜리가 아니고 6400 나중에 나오면 아마 바꾸지 않을까 싶고 오버해서 8000 정도로 쓰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컨텐츠 할 때 좀 더 방열판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아마 8000 좀 넘게 오버클럭 하는 영상을 아마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파워는 그때 보여드렸던 MSI 거 그대로 쓰고 있고 메인보드는 ASUS 막시 FE 거기다가 쿨러는 판텍스 거. 아 진짜 좋습니다. 사실상 커수급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커수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 그리고 케이스는 돌아왔죠. 오픈벤치 테이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케이스에 넣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위에 두고 쓰는 게 제가 부품을 좀 자주 갈아가지고 이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SSD는 여기에 달아놨어요. 인텔 옵테인 요즘 장사 접었다는 여기다라 쓰고 있고 발열 때문에 이제 펜을 별도로 달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펜 안 달면 컴퓨터 멈춰요. 소비자용으로 쓸 수 있는 SSD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아 진짜 일반 M.2 NVMe랑은 비교도 안 돼요. 거기다가 지금 PCI Express 5.0 SSD들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영상 올라오고 한 몇 개월 뒤에는 아마 나오겠지만 4.0이잖아요. 4.0 중에서는 지금 가장 좋습니다. 외계인 갈아서 만든 기술이 저런 거지 진짜. 그리고 조명. 조명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딱 하나 쓰고 있어요. 어퓨처의 이제 COB 120D Mark II 예전에 쓰던 거 지금 남아가지고 쓰고 있고요. 위에다가 랜턴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Stand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A-Stand 쓰는 이유가 C-Stand가 없어서가 아니고 남아서입니다. C-Stand가 공간 차지를 훨씬 더 덜하기는 해요. 구형 버전의 장점인 리모컨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신형 버전인 그 아마란 시리즈 애들 나오는 애들은 이 리모컨을 못 씁니다. 디테일하게 컨트롤하면은 아마란 같은 거 써서 앱 컨트롤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쓸 때는 이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얘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껐다 켰다만 하는 용도, 밝기 조절 정도나. 여기 보면은 비어 있죠, 이 자리? 이 자리 원래 조명 있다가 테스트 한다고 계속 뗐다 붙였다 하고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 얘가 이제 키라이트라면 이제 필라이트 용도로 뭐가 좋을까? 계속 쓰고 있는데 딱히 없어가지고 일단은 잠깐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밑에 송출컴은 그대로 밑에 달아놨습니다. 사실상 바꿀 게 거의 없어가지고 달아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캡처보드가 내장으로 안 들어가서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내장형하고 거의 이제 성능이 동일한 썬더볼트 캡처 카드를 썼었거든요. 그것도 장비 소개에 들어갔던 걸 기억하는데 작년에 에버미디어 거 볼트. 근데 걔가 왠지 모르겠는데 썬더볼트 얘도 좀 가려가지고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캡처보드 뭐 쓰고 있냐면 밑에 붙여 쓰고 있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ASUS의 CU4K30인가 쓰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엘가토코 썼었거든요. 엘가토코도 좋습니다. 요거 HD60S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좋은데 저거 테스트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방송 세팅 시작하면서 제 방송 시스템이 테스트 벤치예요. 원래 ASUS 거는 제가 장비를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아무리 크리에이터를 깔아야 돼서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잘 안 하거든요. 뭐 메인보드는 예외지만 얘도 예외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크리에이터를 안 깔아도 됩니다. 드라이브 자체도 UVC 유니버셜이었나? 아무튼 그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펌웨어만 설치를 하면 작동이 되는 제품이라서 아무리 크리에이터가 없어도 됩니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선정리도 예전보다는 많이 많이 나아졌죠. 나름 나쁘지 않죠. 이 정도 장비가 많이 있는데 이 정도다? 저는 진짜 나쁘지 않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근데 더 붙일 수 있는데 안 붙이는 이유가 어차피 떼요. 어차피 장비 바꾼다고 계속 떼서 위에 붙이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세팅해 줄 때는 그렇게 해주는데 제 장비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 정도? 메인 방 시스템이라고 하면 요 정도 될 것 같고 와 진짜 많네. 내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전하고 동일하고 쓰고 있습니다. 토탈믹스 그대로 양쪽에 다 쓰고 있고요. 이걸로 조절이 다 되더라고요. UCX는 이걸로 좀 조절하기 쉽게 돼 있어가지고 잘 쓰고 있고 나중에 아마 스트림덱 여기랑 연동할 수 있게 지금 좀 방법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면은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쓰지 않을까 싶고 에이블턴도 마이크 보정하는 거 쓰고 있는데 좀 업그레이드 한다고 요즘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좀 더 심플하고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좀 더 고급진 옵션들을 쉽고 간단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화이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 그리고 지금 촬영한 데 쓴 조명, 요거는 아마란 F22C 좋아요. 이것도 최근에 쓰고 있는데 바닥에 이런 스탠드 달아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벨킨 거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워치랑 휴대폰이랑 이어폰까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날라이트 거 스틱 파보 튜브 9버전입니다 2가 아니고 1입니다 옛날에 샀던 거라 남는 거라서 방에 쓰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방송할 때 컬러 조명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던데 요것도 어퓨처 거 새로 나온 겁니다. SM5C인가? 제가 엘가투 것도 해외 직구에서 썼었고 막 필립스 것도 썼고 막 여러 개 많이 써봤거든요. 방석 세팅한다고 진짜 많이 써봤는데 한 10개 넘게 써본 것 같은데 얘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방석용으로 안 넣은 뭐 필립스 라지니 그런 애들은 플리커가 너무 심해요. 이거 지금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이거든요. 60분의 1로 해도 플리커가 너무너무너무 심하게 잘 보이는 수준이라 사실상 못 쓰고요. 엘가투 거는 플리커가 아예 제로 수준이에요. 그냥 없습니다. 그 셔터 스피드를 아무리 빠르게 해도 없는데 광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너무 별로고 물론 PC랑 연동되는 거는 장점인데 그게 좀 단점이라서 어퓨처 걸로 바꿨고요. 아 이게 스트립인데 밝기가 지금 이거 100% 아니거든요. 이게 한 10%가 밖에 안 되는데도 광량이 보시면은 분명히 똑같은 와트수로 알고 있는데 얘가 훨씬 더 밝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알갱이가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 디퓨징 엄청 잘 되는 그 필립스 그 시리즈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멀리서 아웃포커싱 깔고 봤을 때는 나름 부드럽게 보이죠? 아 그리고 단점 하나? 레드 계열 색상에서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색상은 부드럽게 이렇게 갔는데 뭐 레인보로 이렇게 변화하나 해두면 온다. 오 이렇게 레드 계열은 약간 한 칸 한 칸 지나는 느낌이죠. 다른 계열 색상은 부드럽게 전환이 되거든요. 희한하게 저 빨간색 쟤만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잘 쓰고 있습니다. 하 그리고 거실입니다. 원래 쓰던 LG의 OLED 77인치 21년형인가 20년형 CX FNA 좋습니다. 진짜 OLED 와 진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사운드바는 삼성이죠. 얘는 단점이 패브릭이라서 아니 뭐 손을 크게 대는 것도 아닌데 오염이 엄청 되더라고. 사운드는 좋습니다. 사운드는 사실상 이 서브우퍼가 다 하죠. 서브우퍼 위치도 좀 이상하죠. 근데도 좋아요. 아, 그래서 사운드바는 삼성에 넣어주세요. 5.1채널 사운드바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달아놨죠? 뽕해가지고 달아놨습니다. 스몰리그 멀티 그랩 멀티 암 뒤에가 이제 4분의 1인치로 돼 있어가지고 달기 좋아요. 좋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사람들이 사운드 칭찬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무튼 뭐 여기 촬영한다고 뭐 구성도 해놓고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아마란의 F21C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팬 소음도 없어가지고 좀 좋더라고요. 이것도 휴대폰 컨트롤 되고 가볍고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 좋아요. 그리고 아마란 스틱 이걸로 컨트롤이 다 됩니다. 좋아요. 색깔 조절도 되고 그리고 다 소개를 안 했네. 저거 안 쓰고 있습니다. VR 밸브 인덱스는 진짜 요즘에 안 쓴 지 엄청 오래됐고요. 요거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 요거는 가끔씩 쓰고 있어요. 좋아요. 이것도 뭐 컨텐츠 몇 개 계속 보여드릴 건데 좋습니다. 그리고 공유기는 방에도 있지만 이수스 공유기 예전에 리뷰했던 제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놀로지 이게 지금 홈 서버입니다. 저희 이제 회사 서버는 별도로 있고 홈 서버는 제가 이제 개인으로 집 내부에서만 공유하는데 쓰는 SSD 하나만 박아놨어요. 하드디스크를 저번에 그냥 안 쓰는데도 박아놨더만 하드를 안 써도 하드가 로딩이 되기 전에는 SSD가 안 읽혀요. 그래서 SSD만 쓸 거면 SSD만 박아두는 게 맞습니다. 얘. 그 절전 모드를 아예 끄지 않는 이상은 그렇더라고요. 그거 설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하드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거는 제로2 예쁘죠? 그리고 창고입니다. 창고 중간에 스피드랙을 하나를 더 놨고요. 청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직원분이 한 건데 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것도 나중에 사무실 구하면 그쪽으로 싹 다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벤치방이고요. 벤치방 시스템은 여기서도 방송을 예전에 가끔 했어가지고 조명도 달아놨고요. 로드 프로캐스터 1입니다. 뭐 그냥 무난하게 쓰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벨킨 썬더볼트 3도 여기는 약간 구형 시스템이죠. 자료 관리하는 PC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과하죠. 예전에 맞췄던 미니 PC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벤치하는 공간 여러 가지를 이제 커스텀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해가지고 여러 보드들 이것도 나중에 아마 다 통합을 할 거고요. 이건 이제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로스코프로 임시로 쓰는 거지 사실상 오실로스코프를 계속 쓸 건 아니에요. 저희가 원하는 커스텀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계측을 해야 되니까 쓰고는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녹화방입니다. 사실상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변한 게 없어요. 조명도 그대로 어퓨처의 300D Mark II 그대로의 어퓐처 라이트돔 저거는 120D Mark II에다가 뷰티디쉬 쓰고 있고 카메라 여기 쓰는 건 FX3 위에는 A7C입니다. 이것도 바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여기도 NTG5 그대로 쓰고 있고요. 바뀐 게 없어요. 사실상 블랙매직의 A10 미니 X3 ISO 에어컨도 그대로 파세코 거 파세코 3 쓰고 있고 여기도 ASUS 공유기가 있죠. 전부 다 메쉬로 연결돼 있는 거라서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눈쟁이의 메인 장비 공개 영상이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는 컴퓨터 쪽만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였었다면 장비 이제 구매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신경 쓰지 못했던 기타 각종 부가기기들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의 좀 디테일을 수정을 하는 그런 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팅 일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디테일을 채우니까 확실히 더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번 연도 장비 공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번 연도 한 해 눈쟁이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이번 연에 더 좋은 컨텐츠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고요. 다음 연도 장비 공개 영상도 좀 더 알차게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장비 업그리라. 장비 업그리라. 업그리라.